저희가 언제쯤이면 이제 권지용 교수님이 아니라 곧 네 곧 네 일단 공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等七年权志龙预告马上回归粉丝海报。익명땅권지용기계공학과이사람을카이스트기계공학과초빙교수로임명합니다2024년6월5일카이스트총장이광형우리教授的纪灵现在要称他全教授喽。韩国理工名校四分之一三星工程师的母校韩国科学技术院日前邀请 K-pop 巨星 GD 权志龙担任特约教授。两年的任职期间 ，GD 将为 KAIST 学生举办特别讲座，同时担任 KAIST 全球大使进行海外宣传。回味七年没发个人专辑的 GD 也终于预告即将回归。과거그지용님앨범중에서앨범권지용이있으셨죠사실그게우리가 통상생각하는전통적인 CD 형태가아니라 USB 형태로제작했던앨범이었어요사실어찌보면은테크기술이적용된최초의음반이아니었나파격죽이고싶었어요 저는아근데그때만해도제생각엔테크뭔가기술을접목을시킨다는접근보다는아무래도흐름상음반시장에서이제음원시장으로넘어가는에라였기도하고좀도전하는걸좋아하기도하고네또이렇게이자리까지어떻게오게된것도그렇고예사실개인적으로너무여쭤보고싶었는데지용님한테네 여기있는분들이다궁금하실것같아요저희가언제쯤이면이제 권지용교수님이아니라아티스트지용님을무대에서만나뵐수있을지가좀궁금했습니다그걸저도물어보려고여기왔어요네 알고리즘을좀만들어주시면저도알수가있을것같고 장난이고곧 네네 곧 곧 네 이 한마디 네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뭐랄까 엔터테크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용님이 실제로 공연에서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그런 변화랄까 기술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공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발전해가는 지금 기술력을 제가 봤을 땐 사실 너무 하고 싶은 건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기술을 쓰기 전에 일단 제가 공연을 해야죠